갯벌이 빚어낸 참맛. 추울수록 맛있는 겨울 별미라고 할 수 있지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잠든 미각을 깨우고 싶다면 잘 오셨습니다. 야, 맛있겠다. 한 번에 드는 게 괜찮다. 잘 먹었네. 다음에 또 한 번 와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맛있게 할까. 손님이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까. 이렇게 하는 사람 장사가 잘 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스트레스 확 떨어지고요.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 좋고 물멍 때리기도 좋고. 2층 3층 안 가보셨어요? 얼른 가보셔요. 장사 잘 되는 집은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가보고 싶어요. 분위기 너무 좋네요. 손님들을 사로잡은 첫 번째.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2층 카페. 와, 바닥이 보이네요. 두 번째. 바다가 하늘에 보이는 루프톱입니다. 여기 진짜 좋은데요? 어디에요? 아니, 비 오는 날에도 갈 수 있게 했어요. 맛집에 왔는데 맛을 빼놓을 수 있나요? 야. 손님들을 사로잡은 진짜 비결. 빈틈없는 맛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와, 대박이네요. 와, 이렇게 꼬막을 많이 넣으세요? 비빔밥이야. 와. 밥상 위에 피어난 맛의 하모니. 맛있게 버무려 대장장의 마침표를 찍다. 입맛을 깨우는 겨울의 맛. 오늘의 음식 꼬막 비빔밥입니다. 아, 맛있겠어요. 많이 갔어요. 맛있게도 드세요. 아낌없이 넣어 야무지게 비비고. 알차를 얹어 두 번. 그 맛은 말해 뭐해. 아침도 많이 먹고 왔는데 맛있네. 나도 다 먹었다. 기분 좋지. 왜요? 맛있게 먹고 나면 음식은 맛있게 먹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하루 종일 여기서 밥 먹고 위에 가서 커피 한 잔씩 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단지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편하게 그냥 나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쉼표를 선사하는 사람.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잘 먹었다고 해주시면 너무 행복합니다. 가장 저답다고 생각해요. 이 음식을 만들 때가. 정직한 행복을 꿈꾸는 최진욱
장사의 신을 소개합니다. 대박이 이제 동생이 이거 좋아하잖아. 많이 해. 많이도 많이. 저도 좋아해요. 우리 편하게 비벼. 어, 이렇게 살짝 비벼도 맛있구나. 부하게 떠서 한 입 크게 먹어야 맛있대요. 맞아요. 맞아. 많이 얹어서 맞아. 맞아. 가득 넣어서. 너에게 주고 싶은 질리지 않는 맛을 요리하는 장사의 신을 만나볼까요? 젊으신데 이렇게 큰 가게는 어떻게 이뤄내신 거예요? 저는 원래 잘 나가진 않아도 열심히 살던 영화 감독이었어. 어머나! 감독이셨어요? 우와! 이곳은 원래 7, 8년 동안 장사를 안 하던 저희 어머니 건물이었고 항상 어머니께서 시원섭섭하셨어요. 아.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지쳐 쉬게 된 게 7, 8년 정도 된 거였거든요. 제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한번 살려보면 어떨까, 내가 새롭게 잘 연출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 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메뉴 구성부터 인테리어까지 장사의 신만의 스타일로 재탄생시킨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슛 들어갑니다. 영화 한편 찍으시죠. 엔딩에 키스신 있다 참고하시죠. 야, 이 장소도 너무 좋아요. 야, 실컷도 너무 좋네요. 엄마, 진짜 엄마야? 진짜 엄마야? 어머나, 어머나. 힐링이 되는 거야. 숙취가 말끔히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뜯으셨다. 아, 예, 많이 먹었어요. 예쁜 건물도 한몫하지만 오직 맛으로 이뤄낸 결과물. 그래요, 역시 음식이 맛있어야죠. 아따, 맛있게도 먹네. 맛있어요? 네. 아빠는 겨울인데 입은 봄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땡기는 풍미가 있어요. 비린내 안 나고 담백하고 깔끔하고 뭔가 풍미가 있어요. 자꾸 땡기래요. 땡겨요? 예. 왜 땡겨요? 땡기는 말? 또 먹고 싶으니까 또 먹고 싶은데. 맛있으니까. 모두를 현혹시킨 맛의 비밀 개봉 박등. 이게 여수 걸류에서 온 새꼬막이에요. 탱글탱글합니다. 벌써 꼬막에는 참꼬막, 핏꼬막, 새꼬막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저희는 씻기 좋게 이 새꼬막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껍데기 뭐 있어요? 홀딱 벗겼죠. 옛날에 저희도 이거 다 까서 했는데 손님이 많아지면서 작업 속도가 양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자. 색을 내는 고운 고춧가루. 이건 맛을 내는 일반 고춧가루. 그리고 이건 매운맛. 오, 매운맛. 고소한 참기름. 양념을 꼬막에 한번 입혀볼까요? 싱싱한 꼬막에 향긋한 야채, 그리고 맛깔나는 양념까지. 오늘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보게 되네요. 뭐 하세요? 퀴 주셔야죠. 퀴. 뭐야? 아, 감독님 출신. 비고 비고 비고. 잘 버무려졌죠? 이제 부드러움과 풍미가 생겼습니다. 말도 안 돼. 다 보였어요. 끝이에요? 에? 다 보여줬다는 장사의 신. 하나같이 다 평범한데요? 맛의 결정타가 평범할 리 없다는 담당 PD. 이쯤 되면 큐!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고요. 맛은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이 꼬막이 내는 거예요.
자세히 좀 봐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꼬마도요. 그리고요? 뭘? 등잔 밑이 어두우신 분이네. 응? 좀 더워요. 꼬마 누아르 장르 같은데. 저 물이 왜요? 꼬마 데스터 나오는 일이 한도 없습니다. 어? 다른 물이에요? 오이! 이 물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럼? 혹시 맛의 결정타? 홍합? 홍합 이 홍합을 삶은 물에 꼬막을 하루 담가서 사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머나. 시원한 감칠맛. 홍합으로 풍미는 물론 부드러움까지 잡았다죠. 비린 맛을 더하는 게 아니라 홍합 특유의 시원한 맛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비린 맛도 맛있어질 수 있다로 발상의 전환을 해봤습니다. 해산물은 해산물로 찾는다. 생각을 바꾸니 해답이 있더라는군요. 그렇군요. 다들 이렇게 만족하시다니. 인생의 행복한 순간. 와, 좋아요. 20대 때는 영화의 모든 걸 다 바친 것 같아요. 예술 이야기를 하면서 늘 밤샜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거기에 미쳐 살았고 새벽까지 깨어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 만드는 것 때문에. 네.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는 결혼도 했고 수입이 들쑥날쑥하니까 제가 늘 좋아하는 것만 하면 그건 이기적인 거잖아요. 저는 우울감보다는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 궁극적인 꿈은 감독 겸 배우입니다. 영화 일을 할 때만큼 행복한 게 또 있을까 생각해본다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몸 배고픈 현실에 음식으로 영화를 만들겠다 다짐했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느끼는 어떤 내적인 그 포만감 있잖아요. 저희 식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꼬막 비빔밥이라는 작품에 극장처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여행의 휴식처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좋네요. 부끄럽지만 음식으로는 제가 흥행을 한 것 같아요. 아, 대흥행입니다. 오, 그럼요. 별끼리 머물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과연 흥행에 성공했을지. 장사의 신 코너 속 코너. 손님들이 직접 촬영하는 맛자랑 카메라 스타트. 맛있어. 먹어. 한참 윤기 나죠? 이 상태 넣고 콩나물쟁이잖아. 콩나물쟁이 아, 맛있겠다. 날치야. 자, 맛있게 비벼주세요. 아이고, 맛있어 보입니다. 한입 하실래요? 아우, 카페도 있고 밑에도 너무 멋있네. 무섭긴 한데 너무 멋있네. 끊어지는 거 아니야? 안 끊어져. 못 끊을 때문에. 먹고 커피 한 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다고. 섹시하게 나왔어, 섹시하게. 하나, 둘, 셋. 두 분이서 어떤 대화 나누고 계세요? 경치 좋아. 남편분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원래 저래요, 표정이. 근데 인색하니까.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른 이 노래.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에 살다 보면 숱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포기하지만 누군가는 다시 일어섭니다. 발상의 전환,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